20대 여성 조모 씨는 지난달 한 항공권 예약 사이트에서 로마에서 서울행 편도 항공권을 샀습니다. 두 장을 합쳐 163만 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항공권을 취소하려다가 황당한 답을 들었습니다.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비행기도 탈 수 없다고 했어요. 환불이 됐기 때문에 수수료 15만 원만 환불받고 145만 원은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예약할 땐 몰랐는데 항공사는 환불이 안 되는 상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불 정책을 미리 크게 보지도 안 해놓고 홈페이지에 찾아보니까 스크롤을 저 밑에 내려가지고 환불을 안 된다는 아주 작게 명시되어 있는 그것을 봤습니다. 이처럼 최근 항공권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자 한국소비자원이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코로나 봉쇄가 풀리고 맞는 긴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 수요가 넘치자 항공권 사이트나 항공사가 갑질하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가는 경유지에서 초과 예약 때문에 자리가 없다며 탑승을 거부당해 이틀 늦게 도착한 승객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는 피해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300, 우리 돈 40만 원가량의 바우처만 줬습니다. 걸그룹 출신 배우 해리도 외항사의 초과 예약으로 예약했던 좌석 등급에 타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